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12세에서 17세 사이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종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접종을 서두르겠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혹시 모를 부작용이 걱정돼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10대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목숨을 잃을 확률은 매우 낮지만요, 건강을 해치거나 또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죠.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다음 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고강도 방역으로 인한 피로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위드 코로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죠. 백신 접종 역시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불 빨래 아직도 집에서 하니? 클린토피아로 오면 한 번에 해결해준다고. 이불 빨래 하자, 이불 빨래 하자, 이불 빨래 하러 클린토피아로 가자. 찐득이 먼지 세균 굿바이. 집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세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항균 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훌쩍 훌쩍 알러지엔 간질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애취 알러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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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유시비제약. 10월 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모레 목요일부터 안동에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정신문화재단 김남두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 오늘입니다. 모레 목요일부터입니다. 안동에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로 8번째 열리는 포럼입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꾸며지고 있는지 알아보죠. 한국정신문화재단 김남두 사무처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모레부터 열리는데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10월 7일 목요일부터 10월 9일 토요일까지 전통 리조트 구르메에서 개최가 됩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은 인류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모색하는 포럼으로서,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다보스 포럼이 인간이 먹고 사는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다루는 포럼이라면, 우리 인문가치 포럼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다루는 포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포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2014년 시작이 돼서 올해로 8번째, 8년째 맞이하고 있잖아요. 예.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정량적인 성과로 보면 작년 7회 포럼까지 21개국에서 700여 명의 국내외 역할 참가자가 참여했고, 네, 일반 참가자는 국내와 국외에서 5만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를 했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단일 포럼으로서 한계를 뛰어넘어 국비, 도비, 시비 등의 보조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관광, 숙박, 식음료 산업뿐만 아니라 경북 그리고 안동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마이스 관련 인프라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22년 9회 포럼부터는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포럼을 개최하여
안동의 마이스 산업 육성에도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1세기 문가치 포럼은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온라인을 활용하면서도 오프라인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에 맞는 최소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현장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방역 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방역 계획도 준비하여 이번 행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도록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사전 등록을 통해서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사전 등록한 분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조사하여 되도록이면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분들을 우선적으로 현장에 모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행사 참석 72시간 이내의 PCR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오시면 등록 데스크에서 등록을 하고 방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발열과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을 시행한 후 바코드가 부여된 명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개별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이 지급이 됩니다. 세션장으로 입장할 때는 다시 한번 비접촉으로 체온을 측정하게 됩니다. 네. 또 방역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션 진행 전후에 의자, 마이크, 화장실 등을 소독하게 하고 마이크 커버도 수시로 교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내 의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 내지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 배치하고 역할 참가자 사이에는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포럼이 되도록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포럼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다 느껴졌는데요. 예, 예. 올해 인문가치 포럼의 주제가 공감과 위로더라고요. 예, 예. 어떤 의미인가요? 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국민 또 전 세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불평등, 양극화, 피로사회, 인간성 상실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모색하여 전 세계인 모두가 이번 포럼을 통해서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이 기조 강연을 한다고요? 예예. 예. 10월 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개막식 공식 행사와 인문가치 대상 시상식에 이어서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님이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이 진행됩니다. 장대환 회장님은 글로벌 공동체의 공존과 시대 정신에 관한 해법에 대해 강연을 해 주실 계획입니다. 네. 또 인문가치 포럼이 세션이 여러 개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세계에서 많은 학자와 또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죠? 예,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온 오프라인을 포함해서 100여 명의 역할 참가자가 포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 연사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 계획이며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해외 연사는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수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가지 공유 세션 중 영화 콘서트는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과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통해 사람 사는 이야기와 삶의 의미에 대해 강연해 주실 계획이며 공감 콘서트에서는 팟캐스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고민전화 1사라 팀이 고민 상담을 교감 콘서트에서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레스의 실제 주인공인 서희태 지휘자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라 합주와 시민들과의 음악을 통한 교감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청춘 콘서트에서는 이용신 성우와 가수 김사월 웹툰 작가 박태준 대표가 스펙사키에 쫓겨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청년들을 위해 꿈을 이룬 사람들의 위기 극복 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며 마지막 희망 콘서트에서는 양재진 의사와 박준영 변호사, 정여울 작가가 참여하여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음이 지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색 세션에서는 태계학 전문 연구 교수들이 각각 태계 이황의 학문, 묘지명, 강의를 중심으로
인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태계 선생이 도산 12곡을 쓰게 된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도 들어봅니다. 네. 또한 태계 은행록에서 인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첫째, 태계 선생의 몸가짐과 가정생활, 둘째, 세상의 나아감과 물러남, 셋째, 조상 모시기와 가훈, 넷째, 태계 선생의 관직생활 등 네 편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대인들의 가정에서의 일상과 사회적 활동, 조상과 자손에 대한 마음에서 현대인들이 상실한 것은 무엇이고 현대에 맞게 발전시킬 것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게 됩니다. 정말 다양하게 참 다양한 분야의 세션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올해 특별히 한글날하고 관련한 특별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예. 뭔가요? 예, 특별 세션에서는 올해 특별 의제로 선정된 한글과 관련한 훈민정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훈민정음의 세계화와 2061년의 경북과 한글, 내방가사 등 다양한 주제로 견해를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준비한 인문가치 글짓기 대회를 비롯하여 구름의 온에서 한국국악진흥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훈민정음 특별전은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과 은혜본을 전통기술로 복각한 책판과 목판본, 광흥사에서 소장해둔 월인석보 등을 선보이며 한국국악진흥원이 소장한 기록유산 가운데 선현들이 한글로 소통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눈 이야기들이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 강연을 현장에서 들으려면 사전 등록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예. 현장 참여가 혹시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예. 10월 4일 월요일까지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 네. 예. 특히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관객석을 최소로 제한했고 현장 등록을 받지 않고 전면 사전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온오프라인으로 다 진행이 되고 또 현장 사전 등록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한국정신문화재단 김남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헌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헌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헌마트.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예.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라디오. 시사 이슈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부터 16세에서 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이 되고 또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부스터샷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죠? 예, 지금 16세, 17세면은 2004년에서 2005년생이에요. 네. 이게 그 학교 다니는 걸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예. 이게 조금 있다가 저녁 8시부터 네. 예약이 시작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할 시간이 아직 충분합니다. 네. 예. 접종은 10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12세부터 15세. 그러니까 2006년생부터 2009년생은 2주 뒤인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전 예약하고 네. 또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백신을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미성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접종자 본인과 보호자,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예, 단체 접종 아니고 개인별로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요즘 보니까 2차 접종이 너무 아파서 안 맞을래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해서 백신 접종하는 것이 헐 이득이다. 이거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걸려도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중증으로 갈 확률도 적어서 꼭 맞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 지금 전문가들이 권하는 거는 소아, 당뇨 등 내분비 질환, 네. 선천성 및 후천성 신장병, 중증천식 등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 신부전증, 만성 신경계 질환, 장기 이식 등 네.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 청소년은 진짜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글쎄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 어른들 그러니까 이제 법정 대리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는 그 지금 2004년생인 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 네. 예. 맞겠다고 해서 아, 예. 예약을 하시는 거군요. 예약을 8시부터 하게 됩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오늘 똑같이 저녁 8시 20시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그러니까 네. 추가 접종이죠. 이분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예약이 또 되어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되고요. 네. 지금 그 질병관리청에서 얀센은 딱 1회 접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급성 백혈병이나 면역결핍증, 자가면역, 류마티스 면역저하자도 부스터샷 대상인데 이분들은 오늘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뭐냐 임신하신 분들. 그렇죠. 8일부터 예.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문가들은 조산, 유산, 저체중아 출산과 백신은 관련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임신부도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임신부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네.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인 경우는 접종 전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을 받고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면 뭐 추가 접종까지 포함해서 11월 말까지는 집단 면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시작이 되고 부스터샷도 진행이 되니까 좀 일상생활이 조금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를 예. 해보네요. 간절합니다. 예. 네, 정치권 소식도 보죠.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번 주 당 대선 경선 본선 직행 가능성 이게 유력해지고 예. 있죠. 뭐 경기와 서울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17만 표만 더하면 과반으로 이제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거의 지금 뭐 남은 경선이 경기 서울 3차 슈퍼위크 10일까지 이 지사가 과반을 유지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당의 최종 후보로 낙점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54.90%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34.33% 그러니까 20% 이상 벌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만 변동을 일부에서는 대장동 개발 관련된 사건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그 어제 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이 되었고 네. 이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유감을 표시하는 등 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유동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문제가 퍼져나갔을 때 네.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걸 국민들이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바로 이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일부에서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 이 후보가 공동체에 면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아랫사람이 그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 윗사람 책임자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남아날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등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주자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거의 확실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가 하나 드러난 건데 요 역시 시간이 결국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대해서 네. 이준석 대표가 내일부터 도보 투쟁 나선다고 하거든요. 네. 네,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국 각지 패키지에 이어 나갈 예정이라는데 이거 역시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쓴 게 TV에 나왔잖아요. 논란이 예.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이게 맨 처음 논란이 됐을 때 그냥 제대로 설득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인데 네. 이게 그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더 문제가 커진 것 같아요. 가십거리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역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에 가십거리로 끝날 이 왕자 사건을 천안급으로 키우고 있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네. 사실 뭐 이제는 뭐 왕자로 시작된 라면도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손가락 네. 위주로 씹는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문제가 더 커지고 이게 뭔 소리냐.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전혀 그 전 의원 얘기가 맞죠. 지금 그 윤 전 총장의 캠프 김병빈 대변인이 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정색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오히려 다른 이슈보다 더 크게 커져버리니까 지금 이 손바닥 왕자가 가장 큰 이슈 아닌가요? 네. 아 그러니까요. 아 대장동을 덮는다니까요. 손바닥 왕자가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의도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불리한 이슈가 되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 그 지금 방금도 저 소식이 속보가 들어온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네. 예, 그 최현순 씨가 그 원래 그 주거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주거 제한이 거의 남양주로 되어 있는데 그지 않고 서울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그 일부 언론사랑 통화하면서 밝혔어요. 네. 이게 또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이 또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고 네. 박범계 법무장관한테 이 부분 처리하라고 얘기했으니 이게 점점 더 악재가 더 커져가는 상황이라서 네. 저기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갑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윤석열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만 짧게 볼게요. 업비트, 빗썸, 코인, 원, 코빗 이렇게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원화 예치금이 1년 사이에 1300%가 넘게 불었다고요?
이게요, 지금 지난 그 9월 24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구조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업비트, 비썸, 코인은 코빗, 요 네 군데만 원화 거래도 가능하고, 일반 실명 계좌 확인서도 이게 확인이 가능한 네. 곳이거든요. 여기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중소 거래 하던 중소 그 암호화폐 거래 하던 사람들이 다 이 큰 거래소라고 해서 여기로 다 모이다 보니까 네. 원화에 지금 1년 사이에 1300%가 넘게 불어나고 실명 계좌 횟수도 777%가 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이 구조조정이 결국은 네. 과하게 네. 한쪽에 몰아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 보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